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서구청에서 진행하는 언택트 수시 대입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와. 자, 채팅창에 인사. 원래 이렇게 인사 열심히 해주셔야 정보가 조금 많이 나가는 상황이라는 거 아시죠?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 인사 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제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BS 입시 설명회 대표 강사를 지내고 있고요. MBC, JTBC, 뭐 KT 이런 데서 입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서구청에서 이제 그 수시 대입 설명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엄청 많은 이야기들을 정보를 드릴 텐데 인사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언택트이기 때문에 이런 좀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면 전부 다제 강의를 확 빠져드시는데 실제로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듣고 있는지 제가 확인할 방법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댓글을 남겨주시고 지금도 질문을 이렇게 막 미리 올려주시면 제가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인사도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호응도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기회를 만나신 거거든요. 흔히 이제 제 강의를 들은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는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입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제가 하는 이야기들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저는 현장에서 실제로 학생들을 지도해서 대학을 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1년에 그 100명에서 200명 사이의 학생들을 대학을 보내거든요. 그 학생들을 실제로 보내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방향을 제시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도움이 많이 되는 데이터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릴 겁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얼마나 호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 강의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많이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호응해 주시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자, 어쨌든 화면을 한번 보시죠. 제가 그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화면을 이제 보여드리면 이 화면이 이제 TV에서 조금 많이 보시던 화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렇죠. 백 선생님이 나오셔서 실제로 요리를 하는 실시간으로 함께 요리를 진행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인생의 비밀이 여기 있구나 정도까지 내지는 뭐 학교의 비밀이 여기 있구나 뭐 수업의 비밀이 여기 있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엄청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49명의 사람이 이제 백 선생님과 함께 요리를 실시간으로 같이 진행합니다. 이 요리 준비해서 이 재료 준비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넣으세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요 서로 다른 요리가 나옵니다. 이거 되게 충격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뭐하고 장면이 똑같냐면요. 이게 수업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을 하고 나면 학생은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에다가 플러스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요리, 비슷한 요리 수준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요리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부모님들한테 드릴 제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단어입니다. The Spirit of 입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입시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스피릿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만 제대로 된 입시를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스피릿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자꾸 변죽을 때립니다. 입시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해요. 변죽을 자꾸 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자녀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쭉 진행해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2시간밖에 안 되니까 제가 본질적이고 더 깊숙한 이야기들은 조금 더못 드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릿은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랑,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는 좀 다를 거거든요.
그 바라보는 스피릿이라고 하는 입시의 스피릿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세상에 입시가 이렇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고3인데요, 선생님. 맞습니다. 고3이라서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충분히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 지도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금쯤 만나거든요. 내지는 조금 더 앞에 만나죠. 3, 4월이나 2월이나 3월이나 4월 이렇게 만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진행해 가야 하는 건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스피릿을 이해하는 순간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준비할 수 있는지가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거든요. 자, 스피릿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입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학이 무엇을 요구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님. 정부가 요구하는 게 있고요. 대학이 요구하는 게 있고요.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입시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정부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뭐냐면 대학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The Spirit of 입시라고 이야기를 할 때 스피릿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대학이 어떤 학생을 선발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스피릿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대학은 어떤 학생을 선발할까요? 너무 당연하게 우수한 학생입니다. 자, 여기서 되게 심각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우수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우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관성이 강한 단어거든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단어라고 자꾸 생각을 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우수함이나 학생이 생각하는 우수함, 학부모가 생각하는 우수함, 그리고 더 중요한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은 완전히 달라요. 그럼 우리가 입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학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쭉 진행하면서 제가 상품, 제가 쓴 책을 막 뿌릴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을 빨리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쓴 책을 보내드릴 건데 경품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해보니까 부모님들이 보시는 화면이랑 제가 보는 화면이 순서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채팅창에 올라오는 순서가. 그러니까 조금 마음 아프긴 하지만 제가 보는 화면을 기준으로 경품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질문 첫 번째 경품 나갑니다. 답변을 빨리 해주신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생각하는 우수함이 뭔지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우수함은 이겁니다.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우수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우수함은 이겁니다. 라고 빨리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 대단히 중요한 내가 생각하는 우수함을 대학에 밀어붙이는 순간 우린 탈락합니다. 이게 탈락이에요. 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이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수함이 좀 다르거든요. 그걸 이해하면 입시가 갑니다. 이수정 님이 첫 번째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성적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메일 주소 올라갈 테니까 거기에다가 주소랑 전화번호 이렇게 이름 올려주시면 닉네임 올려주시면 제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좋습니다. 성적 향상, 자기주도성, 학업 역량, 내신 등급, 개념 뭐 이렇게 개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생각 되게 단순하게 제가 은정아 대학과장님이 바른 인성과 논리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좀 이따가 엄청 뭐라 할 겁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은정아 대학과장님 엄청 뭐라 할 겁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대학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수함은 이겁니다 라고 제시를 해놨어요.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쭉 해주신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건 말씀해 주시는 건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이냐 아니냐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대학이 생각하는 첫 번째 우수함은요. 정시와 내신입니다.
저한테 또 한 소리 들으셔야 할 학부모님 올라오셨습니다. 최성은 학부모님, 네, 성실한 학생. 네, 저한테 좀 이따가 엄청 혼날 겁니다. 보세요.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정시와 내신의 우수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정시다라고 이야기라는 건 수능 성적을 말하는 거고요. 내신이다라고 이야기라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시험 수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둘을 묶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객관식 역량이 탁월한 학생입니다. 어떤 막 성적이요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대학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유형의 학생 우수한 기준이 뭐냐면요. 객관식 역량이 탁월한 학생입니다. 이게 정시와 내신으로 뽑는 겁니다. 학교라는 바운더리 안 내신, 전국구라는 바운더리로 보면 이게 뭐가요? 수능이 되겠죠. 어쨌든 객관식 역량이 탁월한 학생. 어느 정도 탁월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스카이라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략 수능에서 수능 전체에서 절대평가 빼고 난 다음에요. 국어, 수학, 탐구. 요 네 과목, 국어, 수학, 탐구 네 과목을 기준으로 스카이라인 정도는 수능에서 한 3개, 4개 정도까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시의 탁월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정시의 탁월함, 객관식 역량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건 스카이라인을 갈 때 4개쯤 틀리면 탁월한 거예요. 장난 아니죠. 정신 그렇게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어렵습니다. 학원에서 정말 손쉽게 정시로 가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모님이 생각하는 최상위권 대학들은요. 정시로 가는 건 수능 전체에서 4개 틀려야 된다니까요. 내신은 또 어떻고요. 서울에 있는 상위권 15개 대학은 내신으로 가려면 1점대여야 돼요. 1.3, 1.4 정도에서 끊기거든요. 객관식 역량이 탁월한 학생. 이게 대학이 생각하는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우수함이냐면 논술 역량의 우수함이에요. 논술 역량, 논술 전형이 있잖아요. 논술 역량이 우수함인데 이 논술 역량의 우수함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문과와 이과로 나누어지는데 인문계열 논술의 논술 역량의 우수함은 독해력, 그 다음에 분석력.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력까지 이야기를 하면 한 세 가지 정도가 대학에서 선발하려고 하는 보는 우수함이고 자연계열에 넘어가게 되면요. 자연계열의 논술은 수학성적과 거의 똑같거든요. 수학성적과 정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리 계산 능력, 수리 추론 능력, 내지는 과학 논술이 들어간다면 과학까지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은 일단 지금까지 얘기한 건 세 개입니다. 뭐예요? 논술 역량의 우수함, 인문, 자연, 논술 역량의 우수함, 내신의 우수함, 그 다음에 정시의 우수함. 그러니까 객관식 능력이 우수하거나 사고력이 뛰어나거나 그 다음에 대학이 생각하는 세 번째, 네 번째죠. 구체적으로 보면 네 번째죠. 네 번째 역량의 우수함은 뭐냐면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보여주는 역량의 우수함이에요.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특히나 제 학생들한테는요. 역량의 우수함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인공지능 세상을 살아갑니다. 맞죠? 어릴 때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뭐라고 들으셨어요? 창의력이요. 아, 좋아요. 창의력이 뛰어난 아이.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창의력은 어떻게 측정하죠? 정시와 내신 역량이 뛰어난 학생은 창의력이 뛰어날까요? 아니요. 알 수 없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창의력을 객관식으로 측정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예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객관식으로 표현되지 않는 역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객관식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뛰어난 역량이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뭘 준비하셔야 돼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거든요. 그게 대학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방법을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을 가는 방법은 대학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네 가지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정시 능력,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이 우수하든, 내신이 우수하든, 논리력이나
사고력이 우수하든 아니면 기타 역량이 우수하든 그럼 내 딸, 내 아들은 지금 고3이지만 어떤 게 우수할까? 그걸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전형으로 갈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아, 내신도 안 되고 비교과도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정시 이 순간 조금 힘든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릴 거예요. 자, 2022학년도의 전형별 비율입니다. 이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주문 있죠? 스카이, 서성한, 이렇게 나오는 그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그 주문에 나오는 15개 대학입니다. 자, 이 15개 대학이 올해 학생을, 고3들을 선발하는데, 수험생들을 선발하는데, 비중을 보니까 정시 39%, 그리고 학생부 종합 35%,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11.9%, 논술 10%, 기타 전형 3.9%입니다. 기타 전형은 특기자 전형과 실기 전형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빼고 나면 네 가지의 전형이 남죠. 학생부 교과로 가든 학생부 종합으로 가든 정시로 가든 논술로 가든.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시가 정말 늘어납니다. 40%까지 늘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3학년 학생들은 39%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정시가 40%니까 정시를 준비해야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언론에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는 순간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필히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요? 뽑는 건, 선발하는 건 정부도 언론도 아니거든요. 누가 뽑아요? 대학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대학이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 볼게요. 2022학년도에 올해 입시의 가장 큰 특징, N수생 비율이 증가합니다. 이게 진짜 심각할 만큼 매우 심각합니다. 얼마 전 이제 N수생의 증가인데 이 N수생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거든요. 처음부터 N수생. 두 번째, 이제부터 N수생.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N수생은 이제 2월 달에 재수종합반에 들어가서 계속 공부했던 아이들. 지금부터 N수생은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대학들의 중간 기말고사 다 끝났거든요. 1학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부터 나 수험생 하고 들어오는 N수생들이 있거든요. 이른바 반수생이라는 이야기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2022학년도에 여러 요인들 때문에 반수생이 지금까지로는 학원에 등록된 비율을 보면 전년도에 딱 두 배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두 배가 증가를 했는데 증가한 인원의 대부분을 이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모평 보고 난 다음에 말이 좀 많았었는데 어떻게 관심이 있었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6월 모평 보고 난 다음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공계열에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내일 성적표 나옵니다. 6월 모평 성적표 나오면 이게 확인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공계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어정쩡하게 대학을 갔던 재학생들이 지금 반수로 완전히 돌아서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조금 심각하다 싶을 만큼 반수생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N수생의 비율이 증가합니다. 자, 태정태세 비욘세님 이름이 좋아요. 닉네임이 독특하시군요. 좋아요. 늦게 들어오셨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포인트를 잘 잡으세요. N수생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N수생의 증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 1번이 뭐냐면 지금 N수 반수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작년에 고3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정적 동의가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바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재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생각하기를,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학생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100%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걸 발휘하기 위해서 반수를 한번 해볼 거야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대학을
대면 수업을 안 하고 다 온라인으로 사이버 강의를, 사이버 대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반수를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수량이 확 늘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반수생이 늘어나고 재수생이 늘어나게 된 두 번째 이유는요. 서울 선호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정시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늘리라고 했으니까. 그죠? 근데 이게 왜 반수생 증가로 이어지게 되냐면 정시에서는 반수생, 재수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데이터로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도전하는 게 조금 많아지고 있다. 왜요? 서울에 있는 상위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15개 대학을 내가 못 갔는데 내가 16번째 대학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만 조금 더 하면 14번째, 13번째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요? 정시가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해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세 번째 이슈죠. 약대 선발. 37개 대학에서요. 1763명을 선발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약대라고 하는 게 올해 처음 모집을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 그죠? 6년제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학부 선발로 돌아섰는데 문제는 어디가 움직이고 있냐면 조금 이게 저도 이게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가 움직이고 있냐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움직이고 있어요. 직장 생활을 갓 시작했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왜 직장에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전문직으로 돌아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사를 꿈꾸고 지금 학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가에 20대 후반, 중후반을 위한 수능 대비반이 따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반수를 선택하고 재수를 선택한 사람들이 성적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정시에서는 상위권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신설 및 확대. 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 중에서 한 7개 정도의 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신설했거든요. 추천 전형으로 신설했거든요. 그리고 확대됐습니다. 11.9%까지요. 근데 여기에 이제 허수가 조금 있거든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통 플러스 선택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공통 과목, 문이과가 공통 과목, 이제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를 하면서 명목상 문과와 이과를 없애버렸습니다. 융합형 교육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과와 이과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공통 과목입니다. 이게 이제 완전 치명타로 작용한 거죠.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할 때 이건 난리 난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 촛불 들고 빨리 청와대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난리 난 겁니다. 근데 안 가시더라고요. 그때 갔으면 달라졌을 텐데. 왜냐하면요. 대학 가기 엄청 힘들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초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에 대한 유불리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질 겁니다. 근데 확실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유리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시험 체제가. 그러면 수학만 딱 놓고 보면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갑니다. 근데 미적분과 기하는 난이도가 비슷하거든요.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난이도가 비슷하니까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확률과 통계는 누가 선택해요? 문과 학생들이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압도적으로 불리해지죠. 왜요?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놨냐면 선택과목의 그러니까 미적분과 기하 같은 선택과목의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통과목에서 점수를 더 조정해서 점수를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학을 잘하는 이과 학생들이 수학에서 선택과목으로 점수를 유리하게 갖고 가고 그 유리한 점수 가지고 공통과목에서 점수를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1등급에 문과 학생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점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점점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올해 고3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특히나 문과 학생들은, 인문계열 학생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내년 지금 2학년 학생들은 대학이 또 다른 방법대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형별로 경쟁률을 쭉 살펴보면 대체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8대 1 정도를 보이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11대 1 정도를 보입니다. 논술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이죠. 44대 1. 서울 지역 전체의 경쟁률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부터 살펴봅니다. 자,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의 평균 점수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고3 학부모, 고3 학생, 고3 자녀들을 두고, 고3 아들내미, 고3 딸내미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 제일 요즘에 근래에 많이 듣는, 이제 기말고사가 이번 주, 다음 주쯤에 대체로 마무리가 될 거거든요.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내 집 망했어요! 아, 나 정시파! 뭐 이런 이야기 할 거거든요. 그러면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점수를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수를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일 위에 제목이 2020의 수능 국수탐 표준 점수 합계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수능, 2년 전 수능이죠. 2년 전 수능의 국어 수학 탐구의 표준 점수라는 것의 합을 계산을 해본 겁니다. 자, 이건 당연히 이과 학생입니다. 자연계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전국 의예과의 표준 점수 합계가 몇 점이었냐면 2020에 393점이었습니다. 393점이 전국 의예과의 커트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국어, 수학, 탐구 네 과목의 표준 점수 합계가 393점인데 문제는 탐구까지 다 계산하기가 불편하니까 이 둘을 빼버리고 국어 수학만 계산하면 그러니까 탐구 두 과목이 다 만점이라고 전제를 깔고 국어 수학만 표준 점수를 계산하면 393점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국어 2점짜리 하나, 수학 2점짜리, 3점짜리 하나씩 이렇게 해서 3개 틀리면 393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예과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수능에서 3개 틀려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가닥이 나오겠죠? 다 맞으면 서울대 의대. 2점짜리 1개 서울대 의예 아니면 고대 뭐 연대 의대. 그다음에 2개 틀리면 서울에 있는 의대. 3개 틀리면 지방에 있는 의대. 4개 틀리면 서울대. 5개 틀리면 고대 연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몇 문제요? 한 문제요. 한 문제 차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모의고사 때 다 맞았어. 진짜 부럽다, 그죠? 맞아. 다 맞았어요. 그런데 수능 날 살짝 긴장해가지고 2개를 틀렸네. 아니면 3개를 틀렸어요. 모의고사 때 1개 틀리다가 실제 수능에서 3개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방에 있는 의대를 가야 됩니다. 근데 지방에 있는 의대를 갔어.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제가 부산에서 쭉 살다가 서울에 올라온 지 10년 조금 넘었거든요. 부산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서울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진짜 정말 황당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서울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지방에 사람들이 안 사는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지방에 대학도 없고 사람도 안 살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우! 무조건 인서울이요. 막 이런 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학생이 지방에 있는 의대를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족할까요? 아니요. 만족 못하죠. 그러니까 얘는 3개 틀리고 지방에 의대를 가서 뭐합니까? 반수를 합니다. 이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 인원이 자꾸 축적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재수생들, 반수생들의 성적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상위권 재수생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됐죠?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딱 보고 난 다음에 전국 의예과 나왔습니다. 스카이라인에서 살펴보니까 388점에서 끊깁니다. 그죠? 388점에서 끊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략 점수 차이로 보면 한 5점, 표준 점수 5점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대체로 계산을 할 때 표준 점수 5점이면 3점짜리 문제 한 문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스카이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떻게 돼요? 4문제 추가 합격까지 계산하면 5문제. 그 다음에 상위 6개 대학 서성한 이렇게 가겠죠. 381점입니다. 그러면 7점 차이 나죠. 그러니까 2문제, 3점짜리 2문제 정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카이라인, 한양대 라인까지 정시에서는 몇 개요? 대략 7개.
추가 합격까지 8개. 정시를 이야기를 하고 정시에서 인서울대학을 가겠다. 밑에 이제 12개 대학, 15개 대학 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수능에서 몇 개쯤 틀리면 그게 가능해질까요? 그걸 한번 생각하고 너 정말 정시에서 그렇게 할 자신 있니? 지난 모의고사 몇 개 틀렸니? 이거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정시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재수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전 그런 학생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무턱대고 정시. 그러니까 정시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학생의 부류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뭘까요? 하루에 15시간 이상 공부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런 학생은 정시로 성공합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재수생들이. 재수생들이 다 그만큼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를 이야기를 하는 내 아들, 내 딸이 나 이제 정시로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정시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실제로 15시간씩 공부를 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어려운지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현실적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학부모님들과 만나긴 하지만 제가 각별하게 애정이 많은 관계로 저도 이게 병이긴 한데 각별하게 애정이 많은 관계로 제 강의를 듣고 제 이야기를 들으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분들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선택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 이야기는 전부 다 데이터를 베이스로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도한 학생들을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세요. 이게 뭐냐면 스카이라인 중에서 정시에서 N수생의 비율입니다. 서울대, 고대, 연대를 수능으로 들어간 학생들 중에서 재수생의 비율이라고요. 서울대 60%요. 10명 중에 6명이 재수생이요. 재수생, 삼수생. 그 다음에 검정고시. 검정고시도 요즘 늘어나고 있거든요. 삼수생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연대, 고대 70%요. 10명 중에 정시로 들어가는 연대고대를 들어가는 10명 중에 7명이 재수생, 삼수생이라니까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요. 그럼 내 아들, 내 딸이 10명 중에 3명에 해당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얼만큼 공부를 하면 그 3명에 해당될까 고민하셔야죠. 선생님, 제 아들, 제 딸은요. 6월 모평에서 1등급 나왔습니다. 네. 6월 모평에서 1등급 나온 제 학생이 수능에서 1등급 나오는 비율 11%예요. 자신할 수 있으시겠어요? 1등급 나온다고? 아니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비율이 30%, 40%, 논술에서는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쉽게 낙관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제 말을 의심스러워하실까 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12개, 상위 12개 대학 아시죠? 서성한, 예. 이렇게 나와 있는 상위 12개 대학의 정시에서 N수생의 비율입니다. 재학생의 비율은 어떻게 돼요? 45%에서요. 쭉쭉쭉쭉쭉쭉쭉 30%. 33%까지 떨어졌습니다. 재수생의 비율이요? 55%에서 시작해서요. 지금 65%까지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세 보이시죠? 정시가 확대됩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더 늘어나죠. 재학생들은 정시로 더 못 가게 될 거고요. 재수생들은 정시로 더 많이 가게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지 지금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시 밀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정시가 공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이터를 굳이 안 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공평할 수 없어요. 재수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정시는. 지역도 그렇죠. 지역도 서울 지역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요. 맞잖아요. 강남 3구. 아세요 여러분? 강남 3구에서 진학률이요. 전국에서 가장 낮아요. 강남 3구가 대학 진학률이요. 고3을 전제로 했을 때요. 고3들의 재학 진학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재수하거든요. 50% 조금 넘어요. 다 재수하거든요. 진짜로 그런지 데이터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전 거짓말을 안 하니까. 자, 이건 2020
2020년, 2021학년 수능입니다.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입니다. 거의 점수 차이가 안 나거든요. 매년 비슷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수능의 표준 점수 합계를 재수생과 재학생, 졸업생으로 나눈 거예요.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러면 재학생들을 한번 보세요. 97점대, 98점대에서 움직입니다. 국어, 수학과 수학나, 이과성 문과 수학이죠. 수학과 수학나에서 98점대, 78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균이요. 재수생의 비율이요. 108점대에서 움직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 그래프 잘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어에서 10점 차이 나고요. 표준 점수가 평균이. 그 다음에 수학에서 10점이 차이 납니다. 두 과목을 합치면 몇 점이요? 표준 점수 20점이요. 그럼 이 표준 점수 20점이 뭐냐면요. 아까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표에서 재수생들이 서울대 스카이라인에서 놀고 있을 때 재학생들은 건대라인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두 사이가 20점 차이 나거든요. 수준 차이가 그렇게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정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다라는 겁니다. 쉽지가 않다고요. 절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15시간 이상 공부하는 학생만 정시팝니다. 걔만 정시에서 성공합니다. 6월 모평에서 1등급 받은 학생이, 재학생 1등급이 수능에서 1등급 받는 학생의 비율 10% 조금 넘습니다. 15시간 이상 공부한 학생들이. 그러면 내 아들, 내 딸이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신 겁니다. 자, 조금 더 슬픈 이야기. 고3의 성적을 추이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되게 슬픈 그래프이긴 하지만 이건 서울에 있는 고3 재학생들 전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딸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라는 거죠. 네. 심은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국 아직은 수시. 네, 맞습니다. 재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건 수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하셔야죠. 그 방법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그래프만 보면 진짜 답이 없죠. 고3들의 성적은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3 재학생들을 위한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자면 얘들이 공부를 안 해서라기보다는 재수생들이 그만큼 더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6월 모평에는 누가 들어온다고요? 재수생들이요. 처음부터 재수생들이요. 그 다음에 9월 모평, 이제 곧 보게 될 9월 모평에는요, 대학, 우수한 대학 다니고 있던 학생들이 갑자기 그만두고 반수합니다. 며칠 전에 성균관대학교 다니던 졸업생이 왔습니다. 선생님, 밥 좀 사주세요. 저한테 엄청 많이 오거든요. 왜? 왜? 빨리 와. 또, 이맘때 절 찾는 학생들의 공통점 딱 전부 다 뭘까요? 반수입니다. 반수. 그래서, 어디 가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대를 갔어요. 성균관대학교를 갔는데 얘는 반수를 할 겁니다. 왜 반수할까요? 반수가 제일 많은 대학 중에 하나거든요. 성대, 서강대. 왜요? 스카이라인이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사회가 만들어놓은 정말 가슴 아픈 비극이죠. 성대하고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이랑 서강대 학생들이 박탈감을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왜요? 스카이라인이 아니니까. 그놈은 스카이 캐슬 때문에. 스카이만 대학인 줄 알아요. 이 비극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 다니는 애들도 그만 반수합니다. 저 서울대 갈 겁니다. 저 의대 갈 겁니다. 이러면서. 그런 반수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좀 있으셔야 됩니다. 자,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공통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문과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조금 디테일하게, 시간이 조금 없긴 한데 조금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시에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등급이 이과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수학에서. 그러니까
인문계열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공통선택 과목 문제 때문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뭐냐면 미적분을 봤어요. 내가 미적분을 봤습니다. 이과 미적분을 봤습니다. 근데 수능 전체 미적분은 그냥 왜 문과 학생, 인문계열 학생들이 베이스를 좀 깔아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적분을 선택해서 확률과 통계로 넘어가, 확률과 통계에서 원점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적분 30점이랑 확률과 통계 50점 만점 이렇게 된다면 미적분, 확률과 통계 50점이랑 미적분 30점을 비교하면 미적분 30점이 더 높은 표준 점수를 받게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상한 점수 체계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중위권 대학을,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이공계열 성적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미적분 성적 들고 문과로 넘어가면 됩니다. 왜요? 제약이 없거든요.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공계열 학생들이 문과로 넘어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과는 지정 과목이 거의 없거든요. 이과 상위권 대학은 미적분 기하 중에 선택하라고 지정 과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문계열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이과 상위권으로 갈 리도 없겠지만 그죠? 막혀 있어요. 길이. 왜? 미적분 선택 안 하고 기하 선택 안 하면 원서 자체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미적분 선택하고 기하 선택한 학생들은 문과로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적분 성적, 수학 성적 들고 문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정시에서요. 그러면 중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이과 학생들이 중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중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문과로 돌리면. 지금 대학 분위기,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일단 올해는 네가 수능을 제대로 못 봤으니까 올해는 문과 상위권 대학 가. 대학 레벨 올려서. 당연한 거잖아요. 학과 선택할 거야, 대학 선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99명의 학생이 대학을 선택하거든요. 대학 올려요. 대학 올려서 일단 가. 그리고 뭐 하면 돼요? 반수. 이게 반수가 계속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앞으로는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반수 딜레마가 계속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선택 과목의 유불림 문제가 조금 있을 거고, 그래서 자연계열 학생들의 교차 지원이 매우 심각한 만큼 나타날 겁니다. 이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거짓말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전 데이터로 말한다고 했잖아요. 이미 이 일을 했던 대학이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처음이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전 입시 전문가로서 엄청 칼같이 입시를 정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똑같이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예측하고 준비했던 대학이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가 이미 몇 년 전부터 뭐 했냐면요. 자연계와 인문계 교차 지원을 제한 없이 허용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했냐면 지금 미적분 학생들이 어드밴티지 받는 거와 똑같은 걸 실제로 적용했어요. 어떻게 해요? 문과 수학 130% 가산. 이과 수학, 수학 가형이요. 이과 수학 150% 가산해 줬어요. 그러면 지금이랑 비슷한 수준의 이야기가 나게 되거든요. 확률과 통계를 130%, 그 다음에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 150% 가산을 해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왔죠. 많이 넘어왔어요. 문과로 엄청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걔들이 반수를 선택하죠. 이 약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열 학생들의 교차 지원이 올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이공계 문과 학생들을 어마어마하게 압박하겠죠. 그럼 문과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시에서 조금 하향 지원해서 대학을 선택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시에서 약대 지원자 반수생 유입 두 배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실제로 상위권 재수생들이 반수생들이 얼마나 늘었을까는 9월 모평을 쳐보면 알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요. 전년도보다 만 명 이상 늘어납니다. 그중에 상위권은 절반 이상으로 봐야 되거든요.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육모에서 대략 한 48만 명이 시험을 봤거든요. 48만 명이 시험을 봤고 그중에서 졸업생의 비율이 13.9%, 대략 한 14%입니다. 근데 실제 수능에서요.
재수생의 비율은 졸업생의 비율은 28%, 전년도 수능에서 29%였거든요. 올해는 30% 넘을 거예요. 비율상으로. 그러니까 대체로 육모에서는 졸업생이 절반만 시험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졸업생이 절반이 들어왔는데 성적이 재학생들이 밀리는데 그만큼 숫자가 더 들어온단 말이에요. 안 밀리겠냐고요. 당연히 밀리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정시 지원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권 대학의 합격 커트라인, 정시 합격 커트라인이 살짝 낮아질 거예요. 왜요? 25% 내외에서 30%에서 39%, 40%까지 한 10%포인트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조금 낮아질 겁니다. 절대 많이 안 낮아집니다. 뭐 어디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적 뚝 떨어지고? 아니요. 절대로요. 아, 태정태세 비욘세님이 문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요. 절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송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문과학생들로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정시 지원 전략 핵심은 무조건 공부량입니다. 이건 100%입니다. 100% 공부량입니다. 공부량으로 어떻게 승부할 것이냐. 정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거하는 학부모님들의 거의 대부분은 수도권 대학, 인서울대학에 포커스만 두시고 나머지는 별로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 수도권 대학이냐 아니면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이냐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이 정시에서 치열한 정말 치열한 극 치열한 눈치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이전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치열한 눈치싸움이 될 거거든요. 게다가 올해 수능은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문항이 어려워지느냐에는 두 번째 문제고요. 재학생들이 느끼는 건 난이도가 올라갈 겁니다. 이건 육모에서도 확인됐죠? 시험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재학생들이 이번 육모 끝나고 난 다음에 재학생들이랑 재수생들의 표정이 완전히 갈라졌거든요. 재수생들은 아, 뭐 시험 고만고만했어요. 별로 안 어려웠어요. 문과, 인문계 재수생들은요. 너무 어려운데요? 막 이렇게. 특히 영어요. EBS 간접연계에 바뀌면서 영어가 난이도가 대폭 상승했거든요. 근데 재수생의 입장에서는 그게 난이도가 별로 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무조건 수능은 불수능을 전제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럼 이제 아들내미 딸내미 앉혀놓고 많이 고민하셔야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두 아이 입시 준비, 재수생과 재학생 두 아이 입시 준비하시는 미나님. 힘든 거 인정합니다. 마음이 좀 많이 복잡하실 거예요. 근데 제 강의 들으면서 방법 찾으셔야 됩니다. 많이 고민을 해보십니다. 자, 이제 정시제에 대한 이야기 끝났습니다. 정시는 딱 하나, 다른 전혀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공부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이건 이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공부하는 열의가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사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조금 힘들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여기를 보시면 이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아까 제가 꼼수라는 이야기를 살짝 했거든요. 허수가 좀 있다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왜냐하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잘 보시면 성균관대학교에서 쭉 학생부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정량평가 80에다가요. 정성평가 20% 들어갔습니다. 정성평가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20%씩이나요. 그 다음에 고려대를 가니까 학교 추천 전형에 80% 들어가고요. 서류 20%입니다. 서류가 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결국 뭘 이야기라는 거야? 11.9% 그 약 12% 정도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늘어났는데 껍데기를 이렇게 까고 알맹이를 보니까 뭐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거죠. 내신 성적을 베이스로 둔 학종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이거
흔히 말하는 서울대 지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서울대 지균의 요소가 지금 고대, 동국대, 성균관대가 고대 지균, 서울대 지균의 요소를 받아들인 거예요. 성적 베이스, 학종 평가, 정성 평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건 지금 고3들도 그렇고요. 아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도 계셨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은요. 건국대, 시립대, 외대, 경희대, 중앙대가 이거 그대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명목상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늘어나는 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꼼수, 편법, 일 쓰는 거예요. 왜요? 되게 단순합니다. 이유가. 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의 상세 페이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키 포인트는 뭐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1등급이 능력이 똑같다라는 전제를 까는 거예요. 근데 똑같나요? 다르다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 안 하죠. 뭘로 해요? 대체로 단계형 전형으로 하잖아요. 수능 최저 걸고 면접 걸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방금 고대나 동국대, 성균관대처럼 정성평가 걸거나 서류 보는 거. 그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사실 오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나 고3한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설명하는 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한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설명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갈 수 있는 학생이 몇 명 안 되거든요. 뽑는 학생도 몇 명 안 되고 갈 수 있는 학생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요? 성적 보시면 나오죠. 1.1, 1.7, 1점대예요. 1점대. 대부분의 대학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전국에 내신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래서 사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케이스는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1점대, 내지는 중위권 대학은 2점대가 나오거든요. 숙명여대 정도 가면 이제 2.5, 2.7 이 정도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지방에 있는 국립대, 3점대 중반, 내신 3점대 중반 정도 되면 지방에 있는 국립대 웬만한 과는 갈 수 있거든요. 3점대 후반으로 가면 과를 선택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량적 평가 전형이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학생부 전년도에 비해서 컷은 하락을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늘어났으니까 컷은 하락을 할 겁니다. 게다가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 정성평가라고 하는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류를 보는 거잖아요. 학종 서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전년도의 합격선을 반드시 확인하시되 그 합격선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의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무조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다 라고 하는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적용하는 대학이라면 상당수의 대학이 또 적용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제발 육모 성적에서 성적이 오를 거야라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모습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적 오른 학생들의 비중은 재학생은 극단적으로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육모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별 반영 과목, 특히나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천 기준을 확인해야 된다. 추천이 조금 복잡해질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 주셔야 되는 건 왜 학생부, 지금 왜 학생부 종합 전형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재학생들의 합격 비율은 80%에서 90% 왔다 갔다 합니다. 상위권 대학 전체를 놓고 보면요. 재학생의 비율은 80%에서 90% 왔다 갔다 합니다. 합격 비율이요. 그러니까 정시하고 거의 반대, 그거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재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이죠. 선생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선생님, 고3이 무슨
학종을 준비하냐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고민만 하시면 돼요. 이게 제가 이게 이제 주요 대학교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요강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학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학생부가 두꺼워야 되고요. 3년 내내 일관된 진로 희망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누구보다 활동 개수도 많아야 되고요. 수상 실적도 뛰어나야 되고요. 뭐 어차피 수상 실적 하나밖에 안 들어가긴 하지만 현란한 문체의 자소서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선생님 다 없는데요. 네, 상관없어요. 그게 왜요? 전 이런 학생들을 합격시키지 않거든요. 저랑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학생부 얇아도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스피릿이 뭐냐라는 거. 스피릿. 대학이 선발하는 스피릿.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 스피릿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우수함이 대학이 원하는 학종에서의 우수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캐치하시면 돼요. 근데 그건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학생부가 두꺼운 게 스피릿이 되는 건 웃기잖아요. 이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평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학 교수들이요. 입학사정관 대학 교수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 교수들이 자 너는 15페이지니까 불합격. 아, 너 19페이지 합격. 석사하고 박사하고 지금 대학 교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페이지 수 세가지고 야 너 19페이지 합격! 말이 되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3년 내도록 일관된 진로희망. 아이 진짜 이건 정말 너무해요. 이건 정말 너무 조금 무식한 거예요. 왜요? 자 제가 샘플로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진로희망이 뭐예요? 제가 초등학생한테 물었습니다. 너 꿈이 뭐니? 선생님 전 의사요. 제가 고3한테 물었습니다. 야 너 꿈이 뭐야? 진로희망 의사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이상해야 정상입니다. 초등학생도 꿈이 의사고요. 고3도 꿈이 의사래요. 그럼 이 고3과 초등학생의 꿈은 아니죠. 공부 안 한 고3이에요. 의사. 너 꿈이 뭐니? 의사요. 공부 안 한 거라니까요. 왜요? 내가 어떤 전공 분야가 생겼다면, 내가 관심이 가지는 분야가 생겼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매우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그러면 진로 희망이 의사로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저 흉부외과 의사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아니라면요. 좀 더 공부했다면 선생님 저는요. 스텐트 전문이요. 혈관 후회술. 저 그거 전문으로 할 거예요. 왜?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전 스텐트 전문 의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텐트 의사가 될 거예요. 공부하면 그 결과물이 나온다니까요. 너 꿈이 뭐야? CEO요. 1학년 때 CEO, 2학년 때 CEO, 3학년 때 CEO. 예, 네, 공부하는 초등학생 꿈이 뭐야? 저 CEO요. 웃기고 있네요. 아니요. 응원해님,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본질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CEO가 꿈입니다. 사장님 되는 게 꿈이래요. 자, 근데 이 학생이 사장님 되는 게 CEO가 되기 위해서 경영학을 공부를 했겠죠. 그럼 경영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CFO에 대해서 알게 되고 CSO에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들어보신 적도 없죠. CEO는 진짜 유명한 단어예요. 공부 안 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CFO는요? CSO는요? CMO는요? 들어본 적도 없으시잖아요. 왜 안 들어봤을까요? 공부 안 했거든요. 근데 제 꿈은 CMO입니다. 마케팅 최고 관리자가 되는 게 저 꿈이에요. 이미 완전히 다르잖아요.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라니까요. 3년 내에 일관된 진로 희망. 제가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선발되는 학생의 유형은 딱 두 가지거든요. 이런 고급 소스를 드리다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의 유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넓게 공부한 학생이에요. 넓게 공부한 학생이에요. 다양한 경험. 어디에 나와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설명해 보면요. 다양한 경험. 넓게 공부한 학생이에요. 이거 막 선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에 선발되는 학생의 유형은 뭐냐면요. 깊게 공부한 아이예요. 그래서 한 분야를 정말 깊게 파고 들어간 거. 학업적 역량 수월성이 탁월한 학생이에요. 연세대학교. 그런 라인에 있는 학교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부를 준비를 할 때 뭐 오만 막 그 있잖아요. 진로 희망이 뭐 일관돼야 돼요. 막 누구보다 활동이 많아야 돼. 이딴 우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수준 높은 이야기요. 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난 깊게 공부했습니다를 보여주면 돼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학생부에 보여주면 됩니다. 안 돼? 선생님 그런 게 고3 때 없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공부 안 했는데 당연하죠. 이 강의를 지금 처음 들으셨을 테니까. 근데 지금 바꾸셔도 돼요. 충분히. 안 된다고요? 아니요. 전 바꿔서 대학 보내는데요. 3등급 고려대 보내는데요. 왜?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죠? 이 학생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다만 객관식에 좀 약할 뿐이에요. 그거 설명해주면 되거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 많은 활동 개수. 활동 개수 필요 없어요. 고3인데 공부 안 하고 무슨 활동 개수예요?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것도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수업과 관련된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현란한 문체의 자소서. 하, 진짜 언론도 학원도 진짜 나쁜 짓 많이 하는 거예요. 자소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소서의 핵심은 나를 증명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현란한 문체는 웃기고 있네요. 제가 대치동에서 이렇게 자소서 컨설팅 받아서 온 300만 원짜리 자소서 막 이런 거 받아보거든요. 보자마자 찢어버려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요? 학생부를 통해서 증명된 자소서만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아무 의미 없어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상위권 15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부 선발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40%대에서 30%대로 줄어드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줄어든 거예요. 한 5천 명 정도, 상위권 대학에서만 한 5천 명 정도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학종을 준비하고 있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높아질 거예요.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대학의 입장에서는 선발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발 자체를 고도화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선발이 고도화되어지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해줘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당수의 대학들이, 상위권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용하는 대학들도 여전히 있으니까 그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거,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합격생의 내신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매우 넓어요. 대체로 1등 모든 대학이요. 1등급에서 거의 5등급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정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제대로 된 성적을 만들고 전략을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다면 수시를 조금 하향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지원을 할 때는 어떻게 지원을 하냐면 나의 정시 6월 모의평가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그 6월 모의평가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두 단계 위의 대학을 수시로 쓰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희대를 쓸 수 있다. 정시 성적이 경희대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 경희대보다 두 단계 높은 대학을 수시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시의 맨 마지막 선은 경희대보다 한 단계 높은 대학을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시는 정시보다 조금 더 높게 쓰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정시 라인 정도까지는 써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문과 계열 학생들은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지금 당장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사실 이걸 한 시간 만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긴 하지만 최대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요, 한번 읽어보세요. 부모님들. 3년간 꾸준하고 성실하게 학교를 해서 적극적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해서 하는 학생. 제가 교사 생활이 지금 20년 조금 넘었거든요. 제가 20년 동안 학생을 가르쳐봤는데 이런 학생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여기다가 부모님 이야기 한번 넣어보실래요? 직장. 3년 동안 꾸준하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한 직장인.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 다 그냥 포장용입니다. 아, 이런 학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희망사항이죠. 근데 고대는 제가 왜 고대를 갖고 왔냐면요. 고대가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번째, 우리는 이런 학생을 선발합니다. 예,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기가 막히죠. 아니 이렇게까지 솔직할 일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요?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과, 이과 학생들 모두 제 학생들한테 제가 어마어마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졸업 후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은 뭘까요?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에 내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순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질문 하나 또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채팅 준비하십시오.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시험이다? 아니다? 제일 먼저 정답을 올리신 분에게 제가 책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댓글 달아주세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시험이다? 아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진행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빨리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시험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렇죠. 응원해님께서 질문 드신 거 가능성은 어떻게 보여주나요?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네, 열심히 아니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용만희 님 정답입니다. 시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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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든요. 이게 학부모님들이 정말 학생들이 정말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정말 오해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용만이 마니님 축하드립니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라는 것은요, 시험이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세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학생들이랑. 저 미적분 시험 칠 겁니다. 좋아요. 미적분 시험 칠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미적분 문제 풀어야죠, 공부. 저 학종 원서 낼 겁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학종 공부해야죠. 근데 저 공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공부하는 학부모를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다들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를 보고 뽑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선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떨어지죠. 시험인데 어떤 것이 우수한지 대학은 어떤 것을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만 공부하면 그게 눈에 선명하게 보인다니까요.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 학생부 종합전형 지도하는 학생들 가운데 합격률이요. 한 200명 정도 한 해 뭐 이게 대학을 보낸다라고 생각하면요. 200명 가운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떨어지는 학생은요. 몇 명이 안 돼요. 왜요? 저는 정확한 포인트를 집어서 준비시키거든요. 그리고 그 학생이 된다 안 된다가 선명하게 보여요. 왜요? 이건 시험이거든요. 평가하는 방법을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사회가 이게
객관식이다라고 하는 그 미스, 신화. 객관식에 대한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객관식은 공정할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사회적인, 우리 사회가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공정함의 베이스가 되는 그 사회적 토대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는 게 객관식이거든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조금만 공부하시면, 특히나 고3이잖아요. 많이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 몇 가지만 잡고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 강의에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빨리 다음 강의 빨리 내놔! 이런 거 하십시오. 그죠? 그 제가 이걸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제가 하는 말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가장 기본적인 이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전제.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이게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아니요, 기본적인 공부만 하시면 돼요. 엄청 깊숙한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평가 요소만 이해해도요, 한 80%는 이해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제목이 이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래요.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이 평가 요소라는 말은 입학사정관과 위촉 입학사정관인 대학 교수가 학생부에서 이걸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이걸 쳐다보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평가 요소예요. 그걸 이제 저는 학인전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쨌든 이건 제가 만든 단어라서 딱히 없으시긴 할 거예요. 단어만 제가 만들었어요. 원래는 다른 단어들을 쭉 조합해서 학인전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평가 요소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당연하죠. 얼마든지 준비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낼 수 있습니다. 학, 학업 역량입니다. 인, 인성입니다. 전, 전공 적합성입니다. 발, 발전 가능성입니다. 이 네 가지가 평가 요소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이랑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부를 볼 때 뭘 보냐면 이 학생의 학생부에서 학업 역량이나 인성이나 전공 적합성의 발전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평가한다고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자녀의 내 딸, 내 아들, 내 미에 그죠? 내 딸, 내 아들, 내 미에 학생부 출력하셔가지고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 뭐가 있지?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읽히는 것이 그렇게 읽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잘 안 읽히실 거예요. 왜? 준비 안 했을 테니까. 근데 고3 때라도 그걸 준비하시면 돼요. 왜요? 대학의 입장에서는요, 이 학생이 고3 때 인생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 때문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예요.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고3 3학년 1학기 때 이 학생이 확실하게 인생을 바꾼 모양이 학생부에 딱 드러났어. 학업 역량이, 인성이, 전공 적합성이 확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단 1단계를 통과시켜서 면접에서 물어봅니다. 전공 적합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이제 문제는 있죠. 이 학업 역량,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프릿 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는 게 다 다르듯이 이 네 단어를 해석하는 게 대학의 입장과 부모님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단어에 대한 공부가 조금 필요합니다. 자, 일단 대한민국의 아주 나쁜 교육의 결과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부모님들이 제가 학인전발, 아니 강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아롱이 가을이님은 갑자기 아니다, 이건 뭐죠? 시험이 아니다, 시험이라고 제가 지금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나라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저 학인전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빨리 따라하세요. 학인전발.
소리내서 따라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학부모님이 그래야 이게 내 이야기가 되고 그래야 내 아들 내 딸내미한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학인전발 빨리 따라하세요. 그렇죠? 이게 볼 수 없는데 한 오프라인에서는 이걸 보고 따라 시키는데 어쨌든 학인전발 오늘 고민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부모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내가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키웠던 그 모습들, 그렇죠? 이 그래프입니다. 학업 역량도 만점, 전공적합성도 만점, 인성도 만점, 그리고 발전 가능성도 만점.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근데 이런 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좋아요. 채팅창에 열심히 치시는 학부모님들 대박나실 겁니다. 화이팅! 지금이라도 빨리 치세요. 그러니까 대학이 선발하는 건 이렇게 완벽한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런 완벽한 학생은 없거든요. 없다는 걸 대학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을 선발해요? 이런 학생이요. 발전 가능성이 좀 특화된 학생들. 학생부를 봤더니 발전 가능성이 점철되어져 있는 학생. 우와! 이 학생은 진짜 발전 가능성이! 그런 학생 픽. 그게 아니라면 전공적합성이 특화되어 있는 학생. 우와!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 아들, 내 딸을 보면서 고3 1학기니까 두 개 욕심내지 마세요. 떼기. 무조건 하나. 학업 역량,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의 역량만 빡! 확! 그것만 눈에 보이도록.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1단계를 통과합니다. 왜냐하면요. 3학년 1학기 때 갑자기 이렇게 궁금하거든요. 대학 교수가 그걸 보면서 궁금해 하잖아요. 학생부를 보면서 궁금해 하잖아요. 1단계 통과시켜 줍니다. 왜요?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3배수를 뽑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발전 가능성에 픽 해가지고 발전 가능성을 3학년 1학기 때 확 돋보이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면접에 가서 그 발전 가능성에 대한 질문만 10분 동안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찍고 준비를 했으니까 발전 가능성에 대한 답변도 다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안 떨어집니다. 제가 자신하는 게 하나 있는데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 1단계를 통과하시는 것도 저 정말 잘 시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도한 학생 가운데 면접에 떨어진 학생이 0명입니다. 왜요? 포인트가 딱 있잖아요. 이 학생은 학인전발 중에서 어떤 것이 찍혔다라는 게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심은주님이 질문 올리신 거 있잖아요. 학인전발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나요? 네. 이게 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미나나님, 인성만 자신 있다고? 아닐걸요? 인성이 어떻게 자신 있는지 제가 이거 정말 심각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씩 짚어봅시다. 학업 역량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다 드리고 싶은데 사실 학업 역량 하나 설명하는데도 몇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특히나 3학년 1학기에 이걸 다 설명하기는 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조금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이거 별로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든 대학이 학인 전발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대학이 학인 전발이긴 한데 모든 대학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 고려대학교,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합성, 자기개발 의지. 뭔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거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거 다 보여드립니다. 다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해가 없어지거든요. 그 오해가 없어져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쿠나마타타님 방금 올려주신 거예요. 전공적합성이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구체적인 방법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2탄은 빨리 강서구 총 홈페이지에 올리세요. 빨리 내놔! 이러고 올리시면 제가 또 잡혀올지도 모릅니다. 제가 워낙 바빠서 안 잡혀올 가능성도 매우 높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학업 역량에서요. 첫 번째. 학기별, 학년별 성적은 고르게 유지되고 있는가? 라고. 자, 벌써 1시간 20분이나 지났네요. 큰일 났습니다. 보세요.
아, 선생님, 1번 학업 역량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뭘까요? 내신 성적, 모의고사 성적. 웃기고 있네요. 그거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요. 왜요? 학업 역량에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학인 전발 첫 번째 보여드렸던 거죠. 학업 역량이 뭐였냐면 대학에서 수학 능력이라고 돼 있어요. 기초적인 수학 능력이라고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대학에서 혼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역량 있냐 없냐를 묻는다고요. 너 국어 100점이야 90점이야 이걸 묻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게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요소가 한 10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그걸 찾아보시고 아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건데 저는 세 번째에 무조건 찍습니다.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은 100이면 100 학업 역량을 딱 찍은 학생들은 무조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거 한번 읽어볼게요. 부모님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업 역량은 기초적인 수학 능력이에요. 매스메릭스 아니고요. 닦을 숫자입니다. 학문을 닦을 능력이 있느냐? 근데 이 학문을 닦을 수 있는 기초적인 수학 능력의 포인트가 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새로운 지식을 찾으려고 하는 지적 호기심이 있느냐? 엄청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걸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하느냐? 자기가 하느냐? 두 가지. 그러면 학생부에 뭘 보여주면 내가 학업 역량을 찍어야 됩니다. 내신이 아예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3등급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합격합니다. 숫자가 조금 작을 뿐이에요. 3등급이 서울대를 붙는다니까요. 서울대가 공개한 자료들 있잖아요. 부산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수학 내신 1학년 2.0, 2학년 2.4, 3학년 2.8. 수학 내신이 쭉 떨어지는 학생. 일반계 고등학교예요. 서울대 합격. 이과예요. 수학 내신이 쭉 떨어졌는데 이 학생은 도대체 어떻게 붙었을까요? 이 학생은 학생부 전체가 지적 호기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기의 학업 역량을 증명한 거예요. 그 학생의 학생부를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다만 그 학생은 객관식 역량이 조금 떨어질 뿐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기초적인 학업 역량이 있는데 객관식 시험 못 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왜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창의력 객관식으로 측정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리더십 측정될까요? 안 될까요? 객관식으로 어떻게 리더십이 측정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학생이 문제 해결력 객관식으로 측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업 역량은 그런 거에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학업 역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가장 손쉽게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뭐예요? 지적 호기심이 있느냐. 두 번째, 그걸 자기 혼자서 찾아가느냐. 학교에서 한 거 말고요. 동아리에서 한 거 말고 제발 우리 동아리가 어떻고 우리 학교가 어떻고 이게 진짜 문제 절대로요. 내가 어떻고 됐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인성. 이게 아까 이제 막 그 얘기하셨던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인성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요소는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인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영어로 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되게 간단하거든요. 인성 영어로 빨리 올려주십시오. 빨리 제일 먼저 올리신 분에게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이 영어로 뭘까요? 이걸 이해를 하는데 영어로 이해를 하는 게 제일 간단하더라고요. 인성! 오해가 대단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부모님들. 착하면 여기서 갑자기 미적분 2등급이 나온다고요? 착하면 대학이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내 딸, 내 아들 진짜 착합니다. 너무 착해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놈이 없어. 대학에서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안 뽑습니다. 어떤 대학도 착하다고 뽑지 않습니다. 그건 왜요? 평가 요소가 아니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이게 뭐죠?
인성을 영어로 쳐달라니까 아무도 안 치고 있는 이 상황은 뭐죠? 충격적인데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 인성 손보현님에게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나왔습니다. 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착한 학생은 대학이 절대 선발하지 않습니다. 왜요? 착한 건 평가 요소가 아니거든요. 두 번째, 고등학교 생활 성실하게 하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학의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의 입장이라고요. 대학생이요. 뭐 입학사정관이고 대학 교수입니다. 고등학교 생활 성실하게 한 학생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안 뽑습니다. 어떤 대학도 성실하게 했다고 뽑지 않습니다. 그런 학생을 뽑는다면 당연히 내가 키우고 있는데 모든 애들이 다 붙어야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물론 여러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자체가 문제가 돼요. 왜요? 자, 잘 생각하세요. 학생부는 나쁜 말을 적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학생부에는 나쁜 말을 적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부만 보면 세상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왜 이렇게 밝은지 말할 수 없이 밝습니다. 진짜 다 착하고 다 성실하고 다 발전 가능성이 있고 다 뛰어난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에 뛰어나다라고 적혀있는 말은 다 거짓말. 한 해에 40만 명이 뛰어나요. 수험생이 40만 명인데. 말이 돼요? 거짓말.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아들, 내 딸이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줘야죠. 어떻게 증명하는지 또 보여요. 인성 부분 정리해드립니다. 퍼스널리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땐 자꾸 휴머니티를 생각하거든요. 착한 거, 막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요. 휴머니티가 아니라고요. 퍼스널리티요. 뭐예요?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캐릭터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캐릭터요. 내 딸, 내 아들은 어떤 캐릭터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관된 모습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경험이 있는가. 캐릭터. 너 그런 캐릭터니. 그러니까 인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착하고 성실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캐릭터냐고요. 어떤 퍼스널리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그 특성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면 학생부에서 합격하는 겁니다. 자, 전공적 합성으로 갑니다. 이 전공적 합성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정말 수준 떨어지는 전공적 합성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파요. 어디 학원에 가서 막 컨설팅 받았는데 막 너 꿈이 뭐니? 저 의사요. 저 그럼 너 봉사활동 병원에 가서 해. 이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병원에서 고등학생이 뭘 하고 있을까요? 메스. 찍. 상해죄예요. 감옥 간다고요. 병원에서 고등학생이 뭘 하고 있을까요? 길안내요. 청소. 그게 의사가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아무 상관이 없죠. 왜 그런 얄팍한 전공적 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왜 이런 오해가 생기냐면 전공적 합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전공적합성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요. 실제로는 전공적합성이 아니거든요. 왜요? 계열적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전공적합성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계열적합성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열에 맞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계열에 맞는 능력이 있으면 이 학생은 전공적합성이, 계열적합성이 있는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 핵물리학자가 꿈입니다. 저 봉사활동 어디로 가야 돼요? 핵발전소? 안 들여보내줘요. 그럼 전 전공적 합성이 빵인데요? 이렇게 얄팍하게 생각하니까 떨어지죠. 무조건 계열적 합성이에요. 그 계열에 맞는 능력이 있냐 없냐. 저는 러시아어를 배워서 러시아어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럼 전 봉사활동 어디 가서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왜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기껏 배우는 과목 40과목이요. 대학의 전공 100개 이상 수백 개요. 아니 어떻게 전공 적합성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무조건 계열 적합성이에요. 그러면 그 계열에 맞는 역량을 어떻게 키울 건데? 이게 포인트라니까요. 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비 겁나게 내려요. 제 마음속 눈물처럼요. 막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일기예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제 마음속에도 눈물이 나네요. 자, 전공적합성 잘 생각하십시오. 이 계열적합성 샘플로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지도한 학생 땡땡땡 별명, 제가 그 학교에서 학생들 내지는 뭐 다른 지역에서 만난 학생들 어쨌든 학생부 받고 이제 컨설팅하고 상담하면서 뭐 저거 그냥 별명으로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다 제 딸, 제 아들 같아가지고 저 엄청 좋아하거든요, 애들. 그래서 다 제 딸, 제 아들 같아가지고 맨날 막 하다가 별명으로 불러요. 근데 이놈의 별명은 땡땡땡이에요. 땡땡땡. 좋습니다, 전지혜님. 전공적합성 이꼴은 계열적합성. 그죠? 우린 계열적합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땡땡땡이에요. 느낌 오시나요? 1학년 동아리 댄스 동아리, 2학년 동아리 댄스 동아리, 3학년 동아리 댄스 동아리, 자율 동아리 댄스 동아리. 그래서 댄스, 댄스, 댄스. 그래서 땡땡땡이라고 불러요. 자, 이 학생은요. 연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연대 두 군데 합격, 그리고 고대 합격. 그러니까 학종을 세 개를 썼어요, 저랑. 그리고 세 개 다 합격. 근데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죠. 계열적합성이 어떤 건지 보여드립니다. 땡땡땡인데요. 부모님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 학술과 관련된 동아리에 가서 전공적합성 웃기고 있네요. 그렇게 얄팍하게 생각하니까 떨어지죠. 아니라고요, 그게. 땡땡땡이요. 자, 부릅니다. 땡땡땡, 이리 와. 너 꿈이 뭐야? 쌤, 전 CEO, 야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CEO는 공부 안 한 거예요. 무식함이 철철철철 흐르는 게 꿈이 CEO인 거예요. 절대로. 내가 공부한 티를 내야 돼요. 아까 제가 CMO, CFO, 막 CSO 이야기할 때 게시판에 이거 뭐죠? 막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왜 모르시는 거라고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 분야 공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CEO, CEO, CEO인데 거기에서 CMO, CSO, CFO 막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수들이 보면서 이 자식 공부 좀 했네. 기본으로 누르고 가는 거예요. 너 꿈이 뭐야? CEO야. 아이! 막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시 옵니다. 그 다음날. 너 꿈이 뭐야? 아, 선생님, 전 텍스타일 CEO야. 캬, 이게 좀 있어 보이는 척하고 있네. 다시 옵니다. 아, 선생님, 저는요, 드디어 제 꿈을 확정 지었어요. 전 패스트 패션 CEO야. 자, 패스트 패션이 뭔지는 아시죠? 패스트 패션?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상표입니다. 일본에 있는 그 상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상표. 그죠? 그럼 패스트 패션 CEO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방점이 두 가지에서 찍히는 거예요. 하나는 패스트 패션에 찍히는 거고요. 유행을 선도하는 에 찍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EO에 찍히죠. 어디에 찍을지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소서 쓰면서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별명이 학생들이 자소설 대마왕이라고 부르거든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포텐을 확 터뜨려 주거든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찍는 겁니다. 패스트 패션에 찍거나 CEO에 찍거나. 근데 이 학생이 학생부를 쭉 보면 이 학생은 패스트 패션에 찍습니다. 왜요? 학생부를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질문이요. 패스트 패션에 찍으면 패스트 패션을 유행을 선도하는 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뭘까요? 부모님도 생각해 보세요. 패스트 패션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로 하는 능력이 뭘까요? 창의성. 남과 다른 것을 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학생은요, 창의성을 어디서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렇죠. 땡땡땡. 댄스 동아리. 댄스 동아리요. 새로운 공연을 기획하고 새로운 안무를 만들어내고
창의성이 월등하다는 사실을 학생부를 통해서 딱 증명을 해놨잖아요. 뭘 통해서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요. 끝. 자기소개서. 전 창의성이 뛰어나며. 어디 있어요? 학생부의 동아리 쫙 창의력이 뛰면 남과 다른 시각, 새로운 안무, 새로운 공연 기회. 빙고. 나의 능력이 증명된 거죠. 3년 동안 선생님들이 동아리 활동으로 증명해 줬잖아요. 계열, 적합성, 창의성, 빙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계열 적합성이에요. 거기다 대놓고 뭐 어디 병원에서 봉사활동 웃기고 있네요. 기왕에 늦은 거 축축축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남학생 축구에 미쳐있는 아이. 1학년 동아리 축구 자율 동아리 3대3 축구. 제가 이 학생 보면서 진짜 기가 막혔거든요. 1학년 때 성적 5등급, 2학년 때 4등급, 3학년 때 저랑 이제 2학년 끝날 때쯤 상담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인생을 확 바꾼 아이인데 이 학생 진짜 똑똑한 아이예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진짜 똑똑하고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객관식 역량이 좀 부족할 수 있다고요. 그 부분을 해결하셔야죠. 이 학생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똑똑하냐면 그 유럽의 챔피언스 리그에 뛰고 있는 축구 선수들, 그 선수들의 이 양력 이런 프로필을 다 외우고 있어요. 모든 선수들을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와, 진짜 똑똑한. 그런 학생들 있죠? 자기 관심사에 독보적으로 뛰어나요. 그런 학생들 능력 끄집어내주면 됩니다. 이 학생 축축축. 야, 이리 와. 축축축 이리 와. 네. 너 꿈이 뭐야? 전 CEO.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동아리 활동 물어봅니다. 너 축구 되게 좋아하네? 에휴, 선생님 저 축구 진짜 좋아하죠. 포지션이 뭐야? 머뭇머뭇. 포지션 뭐냐고. 저 골키퍼요. 야잇! 왜 축구를 좋아하는 거죠? 막 이런 생각 하고 있죠. 왜 축구를 좋아하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 똑같이 질문 던지시면 돼요. 이거 어려운 거 절대 아닙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질문 던지. 너 그거 왜 했어? 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시는 게 필요해요. 이거 계열 적합성이 확실하게 나타나거든요. 너 축구 골키퍼가 가져야 할 능력 가운데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뭐니? 계속 질문 던지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대답이 나올 때까지. 순발력이요. 너 체대 갈 거 아니잖아. 그치? 그죠? 한참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가 튀어나오냐면 그 학생은요. 선생님, 제가 골키퍼를 5개 학기 동안 하다 보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골키퍼는 축구장 전체를 쳐다보면서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빙고. 그게 뭐예요? 축구장 전체를 쳐다볼 수 있는 능력.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시적 관점. 아, 문과에서 거시적 관점이 필요한 거 행정학과, 거시경제학, 정책학과 선택하면 되잖아요. 계열 적합성. 완벽한 계열 적합성이죠. 그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라고 써있지만 무조건 계열 적합성이다. 그럼 난 그 계열에 맞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고민하셔야 된다고. 자, 마지막 발전 가능성으로 넘어갑니다. 이 발전 가능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사실 다 정말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고민스러워요. 발전 가능성. 학생부에 제일 많이 적히는 단어가 발전 가능성입니다. 맞죠? 학생부에 제일 많이 적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발전 가능성입니다. 근데 이 학생은 발전 가능성이 뛰어나고 이 학생은 잠재력이 우수하며 막 이런 얘기 정말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라고요? 거짓말. 거짓말.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선생님 어떻게 증명하나요? 발전 가능성. 제가 이 발전 가능성을 딱 찍어서 발전 가능성을 딱 찍어가지고 제가 이 그 발전 가능성을 딱 찍어서 지도했던 학생들은 확률 100%거든요. 이때까지 한 명도 떨어진 학생이 없어요. 왜요? 이건 진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증명만 하면 돼요. 어떻게 증명할까요? 네 번째 거. 뭐 읽어봅시다. 부모님들 소리 내서 읽으세요. 이거 소리 내서 읽는 거 부모님들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좀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교내 활동 과정에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교내 활동을 하면서 문제점이 생겼어. 그럼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는지 안 했는지를 학생부에 기록해놓으면 내가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대학 교수들이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시면 돼요. 발전 가능성. 사실 발전 가능성이 픽을 하기 위해서 픽되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현재가 조금 부족할 때거든요. 그럼 이 현재 부족한 걸 지금부터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시작해서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탐구 하나만 해결하시면 됩니다. 해결을 안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해결하려고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상관없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기록만.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도전해보십시오. 얼마든지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대학의 입장을 생각해보면요. 어쨌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학생부를 볼 때 블라인드로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무엇을 제공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무엇을 해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지원자가 해낸 내용은 어떻게 돼요? 학생부에 개별적으로,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개별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를 봤을 때 너의 학생부와 나의 학생부가 별 차이가 없으면 탈락. 나의 학생부가 기록되어 있으면 1단계 통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나의 학업 역량, 나의 인성, 나의 발전 가능성, 나의 전공 적합성이 기록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 기록하려면 뭐 하면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한 게 있어야죠. 활동한 게 있어야죠.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질문해야죠. 그거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요. 진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치활동이나 적응활동이 살아남았고 행사활동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아직도 일반 고등학교들 중에서는 이 행사활동을 자꾸 자율활동을 기록하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몇 시간 금연교육 받았다 뭐 성교육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자꾸 학생부에 기록되거든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필요 없고요. 기록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창의주제활동이에요. 그래서 학교특색사업, 학년특색사업, 학급 특색 사업을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니까 학교 특색 사업 어렵고 그 다음에 학년 특색 사업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됩니까? 담임쌤, 회장, 우리 반 회장 불러가지고 학급 특색 활동 만드세요. 지금이라도. 만드세요. 그리고 자율활동에 그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자율활동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 자율활동 내용은 뭐하고 연결되면, 교과 세트하고 연결되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서 아쉽네요. 어쨌든 그 부분은 반드시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전체에서 가장 중요, 3학년 1학기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관된 무엇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자율활동 자체가 완전히 나의 이야기로 꾸며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학급 특성 활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제 선택 활동이 되어 있네요. 이 주제 선택 활동 진짜 중요합니다. 뭐 하면 됩니까? 이거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소재거든요. 거기에다가 내가 어떤 주제를 선택해서 깊이 공부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입력해 주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담임 선생님한테 이걸 어필하고 입력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학급 특색활동 만들고 그거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읽혀지는 학생부가 된다고요. 왜? 내 얘기로 채워져 있으니까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학인 전발이 보이게 돼요. 옆에 보면 복사해서 붙여넣기한 교과세트, 교과에서 붙여넣기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그걸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학생부만이라도 온통 나의 이야기로 채워놓으시면 돼요. 이게 절대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선생님 찾아가세요. 모든 과목일 필요 없습니다. 과목은 딱 세 과목이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는요, 딱 세 과목이면 돼요. 그리고 자율활동 묶어서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작년 4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막 생 온라인 오프라인 막 생 난리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등교 못하고 생 난리치고 있을 때 전 저희 학교 애들 데리고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 6시부터 11시까지 5시간 동안 자습을 카메라 켜놓고 우리는 온라인 세대니까 뭡니까? 문제 상황을 만났네요. 그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누가?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그럼 이 내용이 학생부에 기록이 되잖아요. 뭘까요? 학교 특색 사업이요. 그리고 이걸 주도적으로 실현했던 학생들을 기록해주면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공부했던 내용이 주제 선택 활동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빙고. 어마어마하게 1단계 통과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만드세요. 이거 제가 진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름방학에 온라인 클래스 만드세요. 우리 학급의 특색 사업,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 온라인 독서 토론, 온라인 책 읽기. 아까 도네티브님이 올리셨던 거. 독서 활동으로 태어나서 문화적인 소양을 쌓진 않고 독서랑 벽사고 쌓았는데 평가 어떻게 나올까요? 뭐죠? 내가 독서한 내용들이 교과 세탁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나만의 이야기로.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자, 되게 중요한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교과 등급 분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1등급에서부터 2등급, 3등급, 쭉 4등급, 5등급까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교과 등급 평균이 2.8이에요. 2.8입니다. 자, 그럼 이 숫자 잘 기억해 주세요.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 전체 평균 2.8입니다. 자, 서울시립대 한번 볼게요. 서울시립대에 자꾸 뭐라 얘기하면요. 일반고 아니고 특목고 막 이런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하셔서 서울시립대는 아예 일반고만 따로 데이터를 냈습니다. 일반고 지원자들 학계 보니까 동국대랑 비슷하죠. 2점대 중반 정도 됩니다. 일반계 최종 합격을 보니까 인문은 2.24, 자연은 2.27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2점대 초반 정도가 평균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학생부 지방으로 가도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성적이 1.0인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1.0, 1.2, 1.2 이런 학생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옆에 표를 한번 보세요. 지원자의 풀을 보니까 학종으로 시립대를 지원한 학생들의 풀은 1등급에서부터 8등급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특목고 다 뺀 겁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합격자를 보니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옵니다. 합격자의 풀이 생각보다 아주 넓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질문이요. 일반계 고등학교의 5등급 학생은 어떻게 시립대를 붙었을까요? 4등급 학생은 어떻게 시립대를 붙었을까요? 그 질문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학인전발 그리고 나만의 학생부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거든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어느 대학일까요?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 2.8, 시립대 2.2. 이 대학을 보니까요. 경흥대학 2.63, 평균 2.63. 상위 70%는 10명이 합격했다면 그 중에서 7번째 학생을 말하는 겁니다. 3.1. 경영대학에 3.1. 밑에 30%가 더 있다고요. 어느 대학일까요? 사실 이 대학 맞추는 부모님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빨리 혹시 어느 대학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선물 드릴게요. 빨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학 진짜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국대학교 2.8, 시립대 2.2. 이 대학은요. 뭔지 모르겠지만 상위 70%가 3.1이래요. 2.6이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문과대학을 보니까 3.15가 평균이에요. 진짜 장난 아닌데요. 이 대학은요. 고려대학교입니다. 이러면 이제 또 막 엄청 혼란스러워지죠.
아, 선생님, 외고, 특목고, 국제고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평균에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잘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3등급 때 중후반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고대를 합격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학, 인, 전, 자. 자기 개발 의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힌트가 뭐였냐면 정경대학이었어요. 정경대학. 자, 학종 대응 전략을 한번 살펴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긴 한데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적 호기심입니다. 지적 호기심이요. 이내 아들, 내 딸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느냐. 윤인수님이 정답을 얘기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가 이제 이 사실은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표 하나만 가지고 제가 한 2시간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교과 전략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그리고 이걸 자율 학생부에 어떻게 연계시키냐면요. 뭐 이런 이야기들 다 드려야 되는데 지금 벌써 5시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지적 호기심이요. 왜요? 그래야 나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만의 이야기가 나와야 학생부가 내 이야기로 채워지거든요. 내가 수업 시간에 궁금해한 거, 내가 수업 시간에 궁금해서 책 읽었던 거, 내가 수업 시간에 궁금해서 탐구해봤던 거,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자율활동과 관련된 뭔가를 만들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한다면 자율활동, 학급 특색 활동을 만들면서 내가 고민해봤던 부분, 나의 지적 호기심. 그걸 어떻게 학생부에 표현할 거냐고요. 그게 교과목 3개에서 풀어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또 제가 상품 하나 드립니다. 자,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이 학생. 과학 관련 동아리, 적정기술, 봉사활동. 적정기술 관련 소논문, 에너지 기술 관련 특강, 시사 관련 동아리, 공정개발 원조, 환경불평등에 대한 이야기, 영어 능력의 우수함에 대한 교과 세트, 교사들의 증언. 자,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빨리 올려주세요. 정답을 맞춘 첫 번째 분에게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이 학생이 문과인지 이과인지가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거든요. 포인트는 이 학생이 어떤 방향으로 지도해 갔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저 문과 이과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손보현님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문과입니다. 답이 없죠. 3학년 때 만났습니다. 과학 달고 적정기술 달고 저한테 등장했습니다.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요? 문과 학생. 그러니까 딱 1학년 때 학생부를 딱 보면 보이죠? 이과를 꿈꾸고 있었으나 성적이 안 돼서 문과로 도망온 놈. 얼마든지요. 자, 이 학생이 진로 희망. 빨리. 이거 맞추기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겠지만, 이 학생이 진로 희망. 빨리 올려주세요. 창의적으로 사고해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질문들을 자꾸 던져보시면 이 학생이 길을 보일 거거든요. 진로 희망 뭘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상담의 기회를 드릴까요? 보세요. 어떤 걸까요? 그러면 제가 이 학생 방법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불러요. 야, 이리 와봐. 너 이거 왜 했어? 과학 관련 동아리 왜 했니? 너 적정기술 왜 했어? 에너지 특강 왜 들었는 거야? 얘기를 해봐. 그러면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정치 외교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환경학부. 좋습니다. 진로 희망. 한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묻고 있다고요. 이 학생 진로 희망 맞추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 이제 얘기를 해봐야 알수 있는, 아니 이강민님 없으면 뭐죠? 저한테 지금 시비 거시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미세먼지 해결 뭐 이런 거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 학생한테 딱, NGO 이성애님 NGO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비슷한 거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학생의 진로 희망을 제가 딱 잡아주는 건 뭐냐면요. 자원개발 전문가였어요. 계속 질문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자원개발 전문가라고 하는 타이틀을 딱
잡으면 그 다음 앞에 이야기가 설명이 되죠. 자기 꿈은 몰라요, 이 학생은. 어떻게 보면 정답이 있죠. 아무 생각이 없다. 맞아요. 별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학생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도 이 학생이 생각하지 못했던 의도가 분명히 반영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학생부예요. 그걸 뽑아내는 게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이 학생은요, 자원개발 전문가라는 꿈을 갖고, 선생님, 그게 뭐 하는 건데요? 찾아봐. 선생님, 그 다음날 울면서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이거였어요. 선생님, 이런 건 어떻게 알아요? 아니, 네 학생부에 써져 있잖아.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빙고. 자, 이제 그 다음, 과가 문제입니다. 진로의 마음 못 맞추셨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어떤 과를 가야 될까요? 학과. 조금만 질문을 던져보시면 되거든요. 학과. 이 학생이 지원한 학과. 과학에 대한 이야기, 적정기술에 대한 이야기,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환경불평등에 대한 이야기, 영어능력에 대한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 나와서 이 학생은 꿈을 자원개발 전문가로 딱 픽스했습니다. 이 학생은 어떤 학과를 가야 될까요? 아, 네, UN 사무총장. 설득력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꿈이라면 조금 더 다른 이야기들이 나왔어야 되겠죠. 환경 문제들만 유엔 사무총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환경공학과. 이 학생 문과라니까요. 이 학생 문과라고요. 문과. 그죠? 재료공학과. 문과라고요. 왜 이러실까? 신소재 개발. 예, 좋습니다. 아마 난리 났군요. 에너지공학과, 신소재공학. 문과라고요, 선생님, 학부모님들. 문과. 왜 이러세요? 정답이 나올 기미가 없군요. 좋습니다. 자, 이 학생은 어떤 학과를 보냈냐면 문과니까. 문과에서 자원개발 전문가, 자원개발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학과를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 같은 경우에 가장 키포인트는 그럼 자원개발 전문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원개발을 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지? 우리나라는 없음. 맞죠? 우리나라 인적 자원 말고는 없으니까. 자원개발 전문가를 꿈꾸고 있는 이 학생은 제일 가까운데 어디 가면 됩니까? 러시아. 이 학생은 자원개발 전문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러시아예요. 그리고 이 학생은 어디로 가야 돼요? 러시아 어문학과로 갑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면 러시아 어문학과, 러시아 어문학과 홈페이지,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 봅니다. 러시아 어문학과의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재상이 쭉 나와 있거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게요? 한국과 러시아의 자원 외교를 촉진하고. 빙고. 이 학생은요, 러시아 어문학과에 특화된 학생이에요. 와. 그래서 이 학생은 3.7 내신을 가지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성균관대학교를 간 학생들 가운데 가장 낮은 내신이에요. 거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의 4등급대의 내신을 가지고 성균관대학교 러시아 어문학과로 갑니다. 합격. 기가 막히죠. 왜요? 준비된 인재거든요.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이게 질문을 자꾸 던지는 과정만 있으시면 이게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러시아 어문학과는 두 개의 학과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던졌던 질문들이나 이야기를 자꾸 생각해 보시면 이게 조금 확 와닿으실 거예요. 패션, 그죠? 그 뭐죠? 패스트 패션 CEO. 패스트 패션 CEO도 패스트 패션과 CEO로 나누어진다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러시아 어문학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러시아 어문학과, 노원 어문학과는 두 학과가 합쳐진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왜요? 그 대학 홈페이지에 교수들 보면 교수가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어떤 교수의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러시아어 언어학자들, 교수들. 러시아어를 전공으로 한 사람들. 두 번째요, 러시아어 문학을 전공한 사람들. 두 개의 교수가 있어요. 두 종류의 교수가. 그러니까 러시아 어문학과는 성격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는 거예요. 러시아 어문학과가 있고요. 러시아 어 문학과가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은 어디 갔을까요? 러시아 어문학과를 간 거예요. 러시아 문학과를 간 게 아니고요. 러시아 어문학과가 이 사람, 이 학생이 간 거예요. 노어, 노문에서 얘는 노어를 간 거예요. 노문을 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꾸 국어 국문학과, 영어 영문학과, 뭐 불어 불문학과 막 이러면 자꾸 문학 갖다 들이대고 막 아우, 그게 아니라고요. 거기 있는 교수들을 쳐다봐야죠. 전공이 뭔지, 어떤 인재상을 원하고 있는지. 러시아와 한국의 자원 외교를 촉진하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러시아어요. 문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과를 선택하고 아무 생각 없이 전략이라고 짜고 있으니까 떨어지죠. 그게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 공부가 내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게 된다는 겁니다. 함께 고민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저도 계속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학생한테. 그럼 계속 질문하면서 저도 막 찾아가요. 그 질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학종 지원 전략 살펴봅니다. 개별 학생들의 개별 대학의 인재상 및 학생부의 평가 요소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대학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개인 학생부에서 그에 맞는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추출해야 됩니다. 뭐? 학인 전발. 가운데서 나는 무엇? 이거요. 두 번째, 경쟁률 상승하기 때문에 평가 고도화가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나도 전략을 정교하게 짜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 계속 강조드렸고요. 올해부터 자소서 미제출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소서 미제출 대학의 되게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 거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교육정책이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자소서가 폐지되는 것도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어떤 평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데 내가 나의 이야기를 쓸 수 없다라는 건 나쁜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만 나의 이야기가 결정된, 내 합불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제가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 김성종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의문을 가지셨는데, 당연합니다. 그런 의문 가지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아까 책을 보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 보내드렸다면 책 한 권 보내드릴게요. 그 김성종님 같은 분들이 계속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근데 이걸 왜 알 수 있냐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무조건 일관성에 포커스를 둡니다. 이 학생이 학생부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포커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평가 방식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모든 대학의 평가 방식에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학생부는 ABC 입학사정관이 예를 들어서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ABC 입학사정관이 각각 100부씩 받습니다. 학생부를. 100명의 학생, 똑같은 학생의 학생부를 받거든요. 그 다음에 각각 방으로 들어가서 우수한 학생 20명을 체크해 봅니다. 합격한 학생 20명을 체크해 합니다. 그리고 ABC가 모입니다. 20명씩 내놨죠? 그에서 공통되는 부분 학생이 있겠죠? 그 학생들이 1단계를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1단계 통과하지 못하고 3명이 공통적으로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학생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또 그 단계를 평가를 한 번 더 그럽니다. 그게 좀 많은 대학은 6단계까지 있거든요. 이걸 이제 조금 학술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상호주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객관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객관성을 따지면 조금 무식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적 평가를 베이스로 하거든요. 정성적 평가는 객관식 평가를 안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객관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이제 상호주관성이라는 평가라는 객관성에 준하는 상호주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상호주관성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수한 학생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ABC 입학사정관 그리고 ABC 교수가 계속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대학이
우리 대학이 선발하려고 하는 우수한 인재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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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입니다를 입학사정관이 돼, 위촉 입학사정관 대학 교수들이요. 위촉 입학사정관이 되면 1년에 이걸 40시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험을 칩니다. 작년 학생들의 학생부 자료를 갖다 주고 합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똑같이 배운 대로 평가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합격하는지 불합격하는지를 4개를 해요. 시험에 떨어지잖아요. 다시 재시험을 봐야 됩니다. 우리 대학이 평가하려고 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지 못한지를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고대 학생부의 종합전형으로 평가해서 합격한 학생과 연대를 학종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왜요? 그 대학이 원하는 우수한 인재를 뽑거든요. 그러니까 성향이 다릅니다. 똑같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다르게 들어갑니다. 어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대에 합격한 학생들은 연대는 좀 잘 떨어지고요. 연대에 합격한 학생들은 고대에 잘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두 대학의 성격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그게 평가 시스템을, 그러니까 대학마다 평가 시스템을 이해하는 건 평가 요소를 이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요? 대학 교수들도 그 평가 요소 가지고 공부하고 시험 치거든요. 됐죠? 아유, 훌륭한 질문 감사합니다. 자, 역량 중심의 자소서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역량이 있는지 학인 전발 가운데서 내가 3학년 1학기 때 픽스할 역량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과 연계해서 이 과목 간 연계 구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벌써 5시 반이 다 됐네요. 선택 과목에 연계해서 심화 탐구를 진행한 가 뭐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탐구 역량이 있다. 이건 상위권 대학에서 철저하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논술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논술은 전년도에 비해서 93명이 줄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세계 대학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인원 숫자는 조금 줄었습니다. 논술 전체는요. 그 다음에 전국은 3.2%지만 상위권 주요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5.8%의 모집 인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대학의 논술 모집 인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 이렇게 모집을 하는구나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입니다. 없는 대학의 가장 대표적인 것 시립대 한양대. 그러면 특징이 있겠죠. 수능 최저가 있는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경쟁률 차이입니다. 당연하죠. 수능 최저 없는 대학의 경쟁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한양대학교 36개 정도의 모집 단위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100대 1의 경쟁률은 없는 전형이 매년 16개 정도 선정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경쟁률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전체적인 논술 경쟁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논술 47대 1. 경희대 67대 1, 동국대 38대 1, 장난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논술에서 합격할 땐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하나는 논술 실력이고요. 두 번째는 수능 최저입니다. 수능 최저를 달성,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달성하지 못하는 비율이 7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논술에서 수능 최저를 달성한 학생들은 합격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질문이요. 왜 유난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인 논술에서는 그렇게 달성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보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오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대체로 제일 높은 수능 최저가 합사거든요. 두 과목 2등급. 그러니까 나는 합사. 지금 내가 비록 육모에서 6이지만 합6이지만 나 합사 내가 올릴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합사를 6개를 씁니다. 그리고 수능 끝나고 나면 논술 시험을 보러 못 갑니다. 그런 학생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 시험장은 대부분의 논술 시험장에서는요. 시험 치러 오는 학생은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수능 때문에 못 오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논술 경쟁률이 작년 전년도에 가장 높았던 건 인하대 의대 427대 1. 417대 1. 문과에서 가장 높았던 거 경희대학교 한의외과 249대 1. 장난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기학과 인기대학에서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를 보니까 최초 경쟁률이 77대1인데 수능 체제를 달성한 최종 경쟁률이 29대1 정도 됩니다. 확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논술에서 내신 반영 비율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내신이 낮은 학생들은 어떡하나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내신은 반영 비율이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경희대학교입니다. 210점 만점에 1등급 210점, 2등급 208점, 3등급 204점 쭉쭉쭉쭉쭉쭉.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6등급쯤에서 점수가 확 떨어지죠. 12점 차이입니다. 190점, 178점. 그러니까 6등급부터는 대학도 좀 논술로 합격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점 차이는요. 논술에서 가장 작은 문항 한두 문항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두 문항을 내가 조금 더 논술 잘 쓸 수 있다 그러면 6등급도 얼마든지 논술로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건 문과 케이스입니다. 이과 케이스는 수학 성적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능 최저 반드시 보수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올릴 수 있을 거야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3-3을 걸고 가셔야 됩니다. 내 육모 기준으로 논술, 수능 최저 맞출 수 있는 대학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두 개 정도는 반드시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쟁률 올해 엄청 올라갈 거거든요. 논술 역량이 점점 중요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학별로 유형별로 나한테 맞는 논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대학별로 유형별로 논술을 쭉 풀어보시고 아, 이 대학이 좀 나한테 맞는 것 같아. 그런 대학 선택하셔서 그 대학과 유사한 유형들을 쭉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한 유형만 파십시오. 여러 유형 파는 건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유형을 유사한 유형의 대학 다 쓰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열별로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논술 준비하는데 사교육 받을 전혀요. 왜냐하면 대학이 이거 다 발표합니다. 논술 가이드북 있지요. 안내 영상 있지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있지요. 그 다음에 잘 쓴 논술, 못 쓴 논술 있거든요. 그것까지 있습니다. 그거 따라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논술 연기 확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의 논술 지금 대부분의 대학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응시해서 평가를 한번 받아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은 무조건 기출입니다. 왜냐하면 대학별로 이제 유형이 픽스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출을 통해서 확실하게 자기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된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사실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아쉽게도 시간이 우리도 퇴근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못다한 이야기들을 저희 책 읽으시면 조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고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이런저런 의문점이 생기시면 저한테 메일 보내주십시오. 제가 메일을 조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냥 보내시면 안 읽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반드시 강서라고 이렇게 적어서 말머리에 강서라고 적어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가능하면 읽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지금 전국에서 어마어마하게 강의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 힘들고 바쁜 와중에 이제 여기에 오게 된 이유는 이제 주무관님 교육지원과의 주무관님 때문에 오게 된 거니까 열심히 응원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이런 것도 다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활발하게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20년 넘게 제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 저의 개똥 교육 철학 뭐 이런 겁니다. 여기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요. 이 돌멩이는 라틴어에서는요. 두 가지의 의미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고요. 하나는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피터입니다. 돌멩이는 돌멩인데 어떤 돌멩이냐면 딛고 올라가는 돌 반석입니다. 반면에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돌멩이는 어떤 돌멩이냐면요. 영어의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단어인데 이 돌멩이는 어떤 돌멩이냐면 걸려 넘어지는 돌. 학부모님들, 자녀에게 페트라이십니까? 스칸달룸이십니까? 솔직히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페트라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스칸달룸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제발 부탁드리는데 내 아이가 나를 딛고
딛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 말고요. 나를 딛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죠. 부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놈이 나를 딛으면 나는 아픕니다. 그 체중을 내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도약하기 위해서 발끝에 힘을 주면 나는 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 버텨내셔야 됩니다. 거기다 대놓고 너 왜 이렇게 무거워! 라고 윽박 지르는 순간 스칸달룸이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나의 내 자녀의 패트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말, 스칸달룸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말도 자제하시고 오늘 이야기 들은 대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서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에게 완벽한 패트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멋진 강서 지역의 학부모님이 되기를 바라면서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